일하는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청년내일 저축계좌. 지난 2년 동안 누적 가입자 9만 명을 유치한 데 이어 올해도 4만 명을 신규 모집합니다. 무턱대고 주는 것보다 일한 만큼 준다고 하면은 일할 의욕도 더 생길 것 같고 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일을 하면서도 돈을 이제 허투루 쓰기 쉬운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목돈을 마련하려는 목표의식이 좀 더 생길 것 같습니다. 올해부터는 가입 조건에서 가구 자산 조건이 사라지고 연령과 개인소득, 가구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. 가구 소득의 상한선은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약 223만 원 이하입니다. 개인소득의 상한선은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. 매월 10만 원씩 납입하면 3년 후에 저축액과 이자, 정부 지원금을 더해 총 720만 원을 받게 됩니다. 차상위 계층 청년에게는 가입 문턱이 더 낮아지고 혜택은 더 커집니다. 정부 지원금이 인상돼 3년 후에 총 1,44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. 통장을 개설한 은행의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면 실제 수령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. 또 올해부터는 가입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적립 중지 제도가 개선됩니다. 군입대, 임신, 출산 등으로 인한 적립 중지 기간에도 본인이 원하면 저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. 가입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 운영됩니다.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복지부가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